한글 사과. 1번 까, 꺼, 꼬, 꾸, 끄, 끼, 따, 떠. 준비, 사과, 말하기, 대화 1. 실례합니다. 앤디 씨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한글 사과. 1번 까, 꺼, 꼬, 꾸, 끄, 끼, 따. 준비, 사과, 말하기, 대화 1. 실례합니다. 앤디 씨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대화 2.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잠실 알아요? 네,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글 사과. 1번 까, 꺼, 꼬. 일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 일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한스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010-6782-1972예요. 010-6782-1972.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한글 사과. 1번 까, 꺼, 꼬, 꾸, 끄, 끼. 일과 말하기, 대화 1. 일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한스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010-6782-1972예요. 010-6782-1972.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한글 사과. 1번 대화 2. 미나 씨, 생일이 며칠이에요? 4월 16일이에요. 그럼 내일이 생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한글 사과. 1번 까. 대화 3. 어서 오세요. 해리포터 표 있어요? 네, 있어요. 두 장 주세요. 얼마예요? 16,000원이에요. 한글 사과. 1번 까, 꺼, 꼬, 꾸, 끄, 끼, 따. 일과 읽고 말하기. 집 전화번호가 705-7189예요. 저는 앤디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생일이 5월 26일이에요. 집이 이태원에 있어요. 집 전화번호가 705-7189예요. 저는 완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생일이 10월 19일이에요. 집이 광화문에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016-9490-6788이에요. 저는 이리나예요. 대화 2. 일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일과 읽고 말하기. 집 전화번호가 2과 읽고 말하기. 서울은 아침 7시예요. 지금 한국 서울은 아침 7시예요. 사람들이 회사에 가요. 길에 자동차가 많아요. 준비 2과 말하기. 대화 1. 준비 2과 말하기. 1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전화번호. 1과 말하기. 대화 1. 대화 1과 읽고 말하기. 집 전화번호가 1과 듣고 말하기. 5월 26일이 제 생일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나 씨 집이에요? 네, 맞아요. 미나 씨 있어요? 좀 바꿔주세요. 지금 없어요. 미나 씨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에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친구 앤디예요. 010-5337-3010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미나 씨, 저 앤디예요. 아, 앤디. 4번. 땅. 4번. 초. 2번. 4번. 준비 1과 말하기. 대화 1. 2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친구 집에 가요. 2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친구 집에 가요. 2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2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대화 2. 앤디 씨,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가요? 우체국에 가요. 이리나 씨는 어디에 가요? 저는 수영장에 가요. 아, 그래요? 잘 가요. 대화 2. 앤디 씨,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가요? 우체국에 가요. 이리나 씨는 어디에 가요? 저는 수영장에 가요. 아, 그래요? 잘 가요. 대화 2. 대화 3. 앤디 씨는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8시에 아침 식사해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보통 8시 반에 학교에 가요. 대화 3. 앤디 씨는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8시에 아침 식사해요.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보통 8시 반에 학교에 가요. 대화 3.
이름, 미국, 아니요. 아니요. 사람, 베트남, 일본. 일본. 안녕하십니까? 성,
인도. 이름. 시 이름 이름 시 저는 로비예요. 저는 로 괜찮아요. 저는 로비예요. 사랑. 응, 그래. 네. 한국은 처음이에요? 한국은 브, 아, 응, 방.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건배. 서울 사람이에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